거기다. 아, 나도 거기 안 보이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사람 많나요? 쑥스럽네. 아, 여기가 저희 집 앞이고요. 여기가 저희 집 앞 편의점이고요. 세븐일레븐. 아, 어두운 데로 가자. 사람이 너무 많아. 어두운 데로 가자. 아, 근데 밤이라 보일지 모르겠다. 지금도. 아, 여기 어둡네. 아, 아, 이게 저희 집 앞에 공원이고요. 보이긴 하다. 아주 시끄럽구만. 아,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릴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. 아, 사람이 너무 많고 아주 쑥스럽구만. 아, 이제 4회차인가요? 아, 근데 지금 가면 보이긴 하나?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은데? 아, 화장실 가고 싶은데. 이런, 이런. 일단. 아, 유튜브 영상 올릴 게 없어가지고 급하게 만드는 겁니다. 사람들이 쳐다보고 간다. 아주 부담된다. 아, 도장산 지금 오시겠다고요. 빨리 오십시오. 가는 중입니다.
아, 그렇습니다. 저번처럼 이제 입구에서 찍었지만 집 앞에서 찍었거든. 생각보다 멀다는 점. 아,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다. 아, 아닙니다.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삼겹살 좀 누가 시켜서 먹는다고 카드를 한 거죠. 시작을 넘겼구나.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. 딱 샤워 싹 하고 집에 가서 밥 딱 먹고. 아, 그거 둘째 치고 빨리 올라가서 화장실을 찾아야 되겠구나. 근데 보일지 모르겠다. 나는 등불 같은 게 있나? 있긴 있긴. 아, 네, 부천 도당산 맞습니다. 아, 저 먼저 올라갑니다. 빨리 오십시오. 벚꽃동산 올라갑니다. 아, 차가 개많네. 개쑥스럽다. 빨리 지나가자.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만. 사람이 없는 인적한 쪽으로 왔다고. 아, 제가 뭐 사드리고 싶은데 카드를 안 들고 왔습니다. 아무것도 없습니다, 손에. 아, 어둡군. 아주 어두워. 아, 내가 멈춘 것 같은데. 아, 쑥스럽군. 적응이 잘 안 되는 건데. 반갑습니다.
바람이 많이 불긴 한다. 왔어 왔어. 이제 입구 다 왔어.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? 저도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. 아,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입구에 왔군요. 아, 그렇습니다. 입구입니다. 안 보이겠구만. 아, 그렇습니다. 아, 이제 올라갑니다. 이제 귀신을 만날 차례 지금. 네,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귀신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는 폐쇄된 음식점이 있는데요. 아, 안 보이는 건데요. 아, 아쉽습니다. 아, 근데 너 무섭다. 아무도 없으니까 막상. 나 세울 땐 괜찮았는데. 막상 오니 무섭네. 아, 어, 긴장감. 아, 아무도 없는 산을 올라가는 긴장감 어마무시하군요. 앞으로 하면 좀 보이나? 이거 아닌가? 아, 이걸로 해드릴까요? 차라리? 보이지도 않는데? 프레쉬도 없네, 생각해보니까. 길을 따라가야 되겠어? 화장실 불 켜지겠지? 화장실 가고 싶은데. 저기 위에 있는데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한번 반대로 내려가 볼까? 오래 걸릴라나? 하긴 좀 여유 있으니까 한번 올라갔던 길 말고 반대편으로 한번 가볼까? 아, 근데 힘든데. 아, 여긴가 보다, 잠시. 아, 불 켜져 있네. 어, 아무도 없어. 아, 나 같은 겁쟁이들은 여기 잘 못 오는데 말이지요. 여긴가? 와, 무섭다.
어구. 이렇게 해야 되나? 뭐지?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변환되는 거 보소? 와, 씨 아무것도 없다. 뭐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? 괜히 왔어. 두 개의 발소리가 들려. 아주 무섭구만. 플래시를 키라고요? 이건가? 음소거 같은데? 아 모르겠어요. 플래시 없는데? 그냥 올라가나? 아, 번개 모양. 아, 저 안 돼요. 제 거 번개 모양 안 눌려집니다. 노트 2라 안 눌려집니다. 색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? 아, 여기가 휴식지인가요?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로구만. 야, 되나? 아, 이렇게 못생겼냐? 위로해야 되나? 똑같구만. 아, 올라가야 되겠구나. 좀 못생겼구만.
아, 괜히 계단 올라오고 어떡해. 불안불안하냐? 한번 굴러면 난리 날 거 아니야? 아씨, 반바지 입어가지고 벌레가 자꾸 날아 붙는 거 같다. 오, 많아. 많아. 벌레가 많아. 사람이 지나가. 오, 위험했어, 위험. 아, 도착했군, 도착했어. 여기 의자가 있군요. 앉으라고 준비해놨구만. 잠깐 쉬어봐. 아,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런 데서 수리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, 딱 봐도. 여긴 어디냐? 나는 처음에 이게, 아셨습니까? 이거 있잖아. 의자 가운데 나뉜 거요. 나는 처음에 저기, 두 명 앉으라는 건 줄 알았어. 아, 더 올라가 볼까, 한번? 빛이 있으면 상관없겠지? 아, 산이라가지고. 아, 진짜. 아니, 내 눈앞에서 이렇게 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.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? 그죠? 아니, 뒤에 빛이 끊겨버려. 아, 좀만 가볼까, 일단? 막힌 것 같은데? 빛이 없으면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돌아가야 되겠다. 아,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. 빛이 없어. 아, 옛날 군대 있을 때 생각나는군요. 아, 아시다시피 제가 KCTC를 나와가지고 빛 없는 곳에서 산을 많이 타긴 했지요. 어, 저 멧돼지 본 적 있어요, 훈련하면서. 한번 그냥 한번 산이나 한 바퀴 돌아볼까? 반대로 내려가서. 이건 뭐냐? 사람들 한번 따라가 볼까, 어디가? 저쪽도 다른 길인가 보네. 아, 추적자 한번 해야 되겠구만. 조용히 몰래 급습한다. 아까 올라오면서 있던 두 분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가지고. 아, 힘들어, 근데. 저기 아마 우리 집 쪽 가는 쪽 내려가는 것 같은데. 아, 그럼요. 아, 근데 저쪽 길 되게 위험하지 않나? 저쪽 길 산으로 내려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? 내 기억으로는.
아닌가. 계속 산으로 내려가는 걸로 되게 지형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. 어디 갔냐, 근데? 일로 간 것 같은데? 내려갔는데 어디냐? 아, 저기 있구만. 어, 여기 있네. 아, 나 여기 왔었는데 예비군 때 왔었나? 아, 아, 나 기억날 것 같아. 예비군 때 여기 올라왔던 것 같은데? 아, 지금 안 됩니다. 지금 못 봅니다. 나 계단이라가지고. 괜히 보다가 넘어지면은 계단이 내가 보기엔 한 100개 되는 것 같은데? 어, 뭐야. 어, 괜히 일로 왔나봐. 여기 이렇게 어둡냐? 어, 무서운데. 이게 그 무섭다는 여우계단. 어, 여우계단이, 뭐라, 뭐였죠? 여우계단인가? 내려가는 길이 두 갠데, 일로 가자. 어우, 아, 내 도로로 갈까? 괜히 일로 왔네. 아, 안 보여. 어, 아이고, 아니, 너무 가파른 길을 선택했고. 힘들다. 땀난다.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. 도로로 가서 써야 된다는데. 내 이 길이 이럴 줄 알았다고. 아,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? 아니,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 거야? 아, 힘들어. 사자 자리. 잘 기억해 두십시오. 사자 자리. 제가 만약에 사라진다면, 사자 자리 있는 곳에서 쓰러졌다고 얘기해 두십시오. 빡세고. 아, 딱 밥집이 있군요. 안골 보리밥. 아이고. 여월은 뭐 하는 데지?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? 여월. 여월은 뭐 하는 데야? 주차장인가? 이게 무섭네, 여기. 아, 여기 어디야, 근데? 여기다 집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, 또. 저로 들어가면 또 산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. 나가던 길이 어디냐?
아니 잘 보세요. 여기는 딱 봐도 산으로 올라갈 것 같고 여기도 산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. 아 추천 받습니다. 네, 어디로 갈까요? 여월의 오른쪽 길이냐 아니면 뒤편으로 넘어갈 것이냐. 아 다시 올라갑시다. 안됩니다. 아 일로 가볼까? 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아 근데 여울이라 해놓고 집도 없는데 아 왜 이렇게 무섭냐 여기. 아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산으로 올라가는 길 같아. 그럴 때는 안골 보리밥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했으면 좋겠지만은 카드가 없다. 아쉽구만. 다음에 한번 이 루트 한번 잡아야 되겠군. 딱 이렇게 안골 보리밥 딱 들어가는 루트 그림 딱 좋았는데 말이지. 아쉽구만. 차가 오는 거 보니 절로 가면 길이 있겠구만. 그렇지. 어 나 무섭다. 택시 보니까 생각나는 건 뭔지 알아요? 아 우리 그거 있잖아 TV 프로그램 보면은 택시 운전사가 데려갔는데 초당집이고. 아 소름 돋는다. 나 갑자기 존나 무섭다.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네. 하필 택시 그거라서. 아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? 아 무섭다. 아 저 택시는 왜 가만히 멈춰선 거야 불안하게. 빨리 사람을 만나고 싶군. 정말 무섭구만. 어 세우는구만. 아주 무섭군. 어 다시 오는군. 다시 오고 있어. 아 일단 빛 있는 대로 섰는다. 낚시 현장에서도 있으니까 조심하자. 위험하다고. 어 그렇지 그렇지. 가는 건 뭐니 안전하구만. 그렇지 그렇지. 안전성 보장했어. 어디냐 이번에? 또 이갈래길인데? 아니 실제로 뭔가 하는 것 같아. 두갈래길이거든? 한쪽은 여기고 한쪽은 여기 옆이고 밑으로 내려가야겠지요?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아니 오른쪽은 누가 봐도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. 야 여기서 집을 가려면은 산을 한 바퀴 돌아가야 되잖아. 어 언제 가냐? 괜히 어려운 길 선택했네. 뭐 왔던 길 그대로 갈까. 산을 한 바퀴 또 돌아야 되잖아. 괜히 일로 왔어? 산 반대편으로 와가지고 결국에. 아니 산 한 바퀴 돌면 엄청 크지 않나요? 한 30분, 40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. 그렇죠. 아, 괜히 너무 먼 길을 선택했어. 아, 근데 이거 진짜 시골 같다. 어씨. 아, 그 냄새 아시지요? 똥 냄새. 그게 나는군요. 아,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아. 근데 소름 돋는다. 사람도 안 보이고. 아야. 시골 냄새가 나는구만. 아니 어째 나가는 길이 안 보이냐? 옆에 왼쪽에는 건물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나가는 길이 없어.
저도 안 보여요. 아, 난 보이지. 물소리 들리지. 여기는 뭐 하는 데냐? 학교 같은데? 그렇죠. 안 보이네. 아예 안 보이는구나. 거의. 약간 학교 같아. 저 옆. 학교 옆에 농장 같은 게 있는 것 같네요. 아, 사람 보이기 시작한다. 바뀐가 보다, 여기가. 차가 많이 지나다니네요. 야, 여기서 우리 집 가려면 진짜 반대편인 것 같은데? 산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은데?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거지? 나랑 같이 왔던 사람들은? 나랑 같이 와, 아니, 두 명 내가 따라갔잖아요. 두 명 어디 갔냐? 두 갈래 길에서 갈랐었나? 여기 으스스하다. 뭐 하면 되지? 농 같으면서 학교도 있는데 경비실 같은 게 있다. 와, 진짜 무섭다, 여기. 장난 아니네. 여기 입구도 다 막혀 있어, 보통. 근데 안 보이나 보다. 아, 반대로 와봐요, 차라리. 보이지도 않는데. 이렇게 돼 있거든. 이게 철장으로 쳐져 있어요. 이제 여기가 이쁘지? 이렇게 돼 있거든? 여기 막 학교 같은 게 있어. 옆에 보면. 저기 불빛 있는 데 있죠. 여기는 농이고, 여기 경비실 같은 데 있고. 약간 그런. 아, 이제 밖으로 나온 건가? 아, 한 바퀴 언제 돌아가냐? 누가 봐도 이거 산 한 바퀴 돌았는데. 아니, 내가 왔던 길에 정반대편, 내가 일로 나갔으면은 반대로 돌아왔다니까, 지금. 여긴 주차장이고. 아니, 집에 가려면은 30분 한 시간 가야 될 기세였지. 아니, 누가 봐도 산 한 바퀴 돌면 우리 집인데, 이제? 산 둘러가지고? 아, 네네. 도다상 정모 오시기로 한 분 어디 계십니까? 네네. 차 타고 저희 집까지 좀 부탁드립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이거 소리 나게 할 수 있던데. 그거 한번 설정하는데 찾아봐야 되겠다. 아, 밤에 하는 거는 삼가해야 되겠네. 밤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못할 것 같아. 그죠? 아무것도 안 보이고. 할 거면 낮이나 점심쯤에나 해야 되겠네. 저녁엔 안 될 것 같아. 나 아까 택시 올 때 좀 소름 돋더라고. 택시 올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. 어떤, 아까 전에 말했듯이, 공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애. 공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? 아니, 이거 누가 봐도 고속도로를 나왔는데, 나 지금? 나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? 아니, 이거 너무 멀리 왔는데? 아니, 이거 우리 집 가려면 한 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? 아니, 여기는 제가 옛날에 버스 타고 다녔던 그곳 같은데? 반대로 갈까? 반대가 더 빠를 것 같은데?
맞아.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내 기억 속이라면은 물로 가다가 우턴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. 이거 버스 정거장을 대강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 아홉 정거장 넘어온 것 같은데. 아홉 정거장 넘어온 것 같은데. 너무 많이 왔는데? 산을 다시 올라가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고, 한 아홉 정거장 가야 될 것 같은데. 아, 여기 이름이 뭐였지? 여기가 그 부천역 가는 노선이었거든? 맞나? 원정 이동 라인에서 부천역 가는 라인. 그기였던 것 같은데. 아, 너무 많이 왔다. 아, 괜히 반대로 왔네. 이렇게 산이 많이 날 줄 몰랐는데, 너무 많이 나네요. 왠지 일로 가고 싶군. 왠지 대각선으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.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대각선으로 가보자. 아, 잠깐만. 여기 왔던 길 아닌가? 대각선 루트를 타자. 대각선 루트를 타면 좋을 것 같아. 왔던 데 같기도 하고 이쪽이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. 아, 여기 여울동이네요. 여울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. 난 도당동인데 여울동까지 와버렸네. 동을 넘어갔어. 우리 집 도당동인데 여울동을 와버렸어. 그러니까 우리 집이 도당동인데 여울동을 봤어. 아, 아까 전에 공원이 내가 뭐냐 했었잖아요. 여기 적혀있네. 여울농업공원 적혀져있네. 아, 이상하다 그랬잖아. 막 경비실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. 여울농업공원이었구나. 어, 공원인데 막 학교가 있고 막 그런 경비실 있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. 농업공원이었네. 어, 차도 많이 다니네. 길도 없고 여기는 딱히. 아, 여기 옛날에 와봐가지고 길을 알 것 같은데. 아, 근데 나 왜 일로 가기 싫냐. 기분이 찝찝하네.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냐, 왜? 괜히 대각선 루트를 탑니다. 아, 그 냄새 난다. 또 그 냄새다. 괜히. 그 냄새가 나. 오고. 근데 왜 반대편으로 하면은 아, 빛이 있어서 빛을 보이는 건가?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어디 있는 것 같은데? 와, 차가 엄청 많이 다닌다. 오늘 1키하고 추가 퀘스트.
아이고 아이고 아 저희 집 두당동인데 열동 왔다니까요. 아 두당동인데 괜히 산 반대로 왔다니까 지금. 두당산 이렇게 하고 열동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. 아 여기가 이렇게 길었었나? 나 옛날에 여기로 왔던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. 어 맛있는 냄새 지리네. 어 고기 냄새 난다. 근데 여기 근처에 고깃집이 없는 것 같은데. 맛있는 냄새 나는구나. 산 안에 개가 있는 건가? 아니, 이래서 우리 집 언제 가냐? 와, 여기 뭐 하는 데냐? 아니 나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이쪽이 차가 너무 많이 오는데? 배터리 몇 번지 안 보여 이거. 이쪽만 차가 와. 아 이제 옆으로 가는 거 나왔나 보다. 이쪽으로 올라오는 차는 없고 가는 차만 있는 거지. 아 이제 비치로 나왔습니다. 근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 먹은 것 같아요. 느낌이 쎄하다. 나 점점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은데? 점점 이상한 데 가는 것 같아. 그런 느낌 아시죠? 나 점점 이상한 데 가는 느낌이라고. 정방향을 내비두고 돌아가는 느낌이랄까? 아 표지판 보면 알겠다. 표지판이 보이네. 한식. 아, 그냥 못 살겠지. 실용으로 가면은 우리 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? 종합운동장은 우리 집이 아닌데? 반대편인데? 아, 시흥이 아니라 시청이었구나. 시청이 우리 집이죠, 그럼. 시청으로 가야 되겠군요. 시청으로 가야겠습니다. 아, 여러분은 시청자분들이고, 저는 시청으로 가는 겁니다. 아주 이박자가 맞는 거 보니 일로 가야겠습니다.
방 아래 지하고. 이걸 보면은 왠지 우리 집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혹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아니지. 이 차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지.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나오겠구나. 깜짝이야. 아니, 여기도 산길이야. 이 앞에도 산길인데, 나는 왜 하필 끝으로 나와가지고, 한 바퀴 돌고 있네. 아니, 전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도로로 가면 안 되지. 아, 그렇습니다. 도로로 가면 안 되지요. 사람 한 명을 마주쳤어. 여기가 가구 상가였나? 공구 상가였나? 아, 이제 다 왔네요. 한 30분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. 아니, 괜히 반대로 와가지고 한 30분 더 걷고 있네. 한 시간 더 걷고 있어 지금. 괜히 반대로 내려가지고. 아, 나 옛날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, 초등학교 때인가 할머니네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반대로 갔던 기억이 나요. 뭔가 밖을 맨날 보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.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, 갑자기. 아, 순이 형 앞에 삽니까? 저 지금 순이 형 앞입니다. 순이 형 거의 다 왔어요. 순이 형 7번 출구로 나오십시오.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춘이역이요. 아, 저희 집 춘이역입니다. 춘이역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됩니다. 아, 가면 뭐 사주냐고요? 뭐 사줘야 됩니다. 제 카드를 안 들고 와가지고. 네네. 가면 뭐 사줘야 됩니다, 저. 사주는 게 아니고 사줘야 됩니다. 아니요, 저는 북구 안 나오고 부천정선 나왔습니다. 부천중 나왔지. 대명초. 부천중. 부천정선.
아, 이제 한정고장 남았습니다. 저 지금 춘희 가구 거리입니다. 한정고장만 더 가면 춘희역이라고. 아, 제가 보입니까? 어디 있습니까?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? 아. 아니, 이렇게 뭐냐, 근데? 아, 아, 이거 앞이구나. 아, 생각보다 거리와의 거리가 얼마 안 되네. 너무 멀리 남았어. 아, 누가 따라옵니까? 안 따라오는데요. 아니, 여기 순이역이라니까. 다 왔었으니 이 앞에 아 뭐가 보여 뭔 소리 하세요. 어제도 나갔고, 엊그제도 나갔다 왔는데. 유튜브 구독하십시오. 구독하면 다 있습니다. 아, 지하철역이 보이는 건데, 이제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정고장만 더 가면 저희 집입니다. 와, 진짜 멀리 왔다. 와, 제가 처음에 들어간 입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, 진짜 멀리 왔어.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봤으니, 산 올라가는 길에 반대편으로 내려왔다니까. 우리 집 도당동인데 열동을 넘어갔어.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도당동인데 열통에서 내렸으니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아. 아 요새 사람들이 아 다 왔습니다. 이제 다 왔어.